메르세데스 벤츠의 중국 합작 회사인 비징벤즈 오토모티브는 올해 중국의 럭셔리 자동차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새로운 모델로 500 이상의 생산 능력을 키울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합작 법인의 푸카연 영업 마케팅 담당 부사장은 마이너스 2011년에 8만 대인 생산 능력을 2015년 42만 대까지 키울 계획이며 2015년까지는 매년 벤츠의 새로운 모델들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곳에서는 벤츠 E클라우시, C클라우시 세단뿐만 아니라 중형 SUV인 GLK 차종을 조립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GLK 차종이 중국 시장에서 내에서 반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사는 작년에만 중국 시장에서 E클라우시와 C클라우시 세단을 93,000 대 팔았다. 이는 2010년 대비 86% 판매가 증가한 것이며 2011년 예상 판매 대수인 8만 대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올해는 12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에는 베이징의 4기통 엔진과 6기통 엔진을 포함하여 3가지 종류의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엔진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내년 중순경에 가동 예정인 이 엔진 공장은 첫 단계에서 25만 개의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이며 2015년까지는 50만 개까지 생산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